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아무도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이미 선거가 4월 10일이고 곧 이제 공천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는 거하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선관위하고 국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이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름들 지금 이게 제야 H님이 마련해 주신 자료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만큼 조작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시각적인 자료입니다. 당일 투표는 거의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차이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은 관내 사전 빼기 당일은 이만큼 여러분들 한 9.71%를 얹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블당에 국힘당은 8.31% 정도를 빼앗은 겁니다. 얼추 제가 볼 때는 18에서 20% 정도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그래프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4.15 총선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최근에 제야 H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제주특별시입니다. 제주시의 제주갑 제주월 서귀포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더불당에게 관내 사전투표를 9.78% 정도 얹어준 겁니다. 그리고 9.16%를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오차를 고려하게 되면 대략 18에서 20% 정도의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보여드리신 이 자료들은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표를 쑤셔넣는지 전산 프로그램을 어디서 조작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관악에서 했는지 과천에서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홍길동이 했는지 임꺽정이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지를 천장을 쑤셨는지 이창을 쑤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데 공식적으로 활용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선관위가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범죄 행위를 주도한 집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우리가 뭐 정직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조투표제를 제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를 조작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조작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제야 H님이 제공한 읍면동 차원의 자료를 가지고 바로 그려본 차이값 그래프. 이 자료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천 광역시에는 대략 9에서 10%를 얹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다음 국힘당에서는 같은 수만큼 훔쳐온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는데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전투표 전국에 3,484개가 만나 마치게 되면은 이게 관내 사전투표하면 그대로 지역선관위로 바로 가고 관내 사전투표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과 교환센터를 거쳐가지고 각 지역선관위로 가는 겁니다. 두 가지 출액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관내 투표 인수의 정감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영우 대표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여러 단계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함이 이동될 때 몇 명이 투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종로구 효자동 A투표소에서 이런들 투표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죠? 무슨 봉인제 도장을 찍고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마치더라도 몇 명이 그 안에 몇 표가 들어있는지를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비극적인 일은 누구도 사전투표자수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핵심 인물들 제외하고 그리고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이다 사전투표율이 몇 퍼센트다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청운 효자동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인데 실제로는 200명을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필요하면 1000명도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발표하는 것이 바로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돼버리고 사전투표율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힘은 전혀 인식이 없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방송을 해줬는데도 국민의힘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으면 땡이 모양이다. 그것도 관철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가 되나 그냥 뭐죠. 예, 소새끼가 되나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소새끼가 되면 소새끼가 된 모양이다. 개새끼가 되면 개새끼가 된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성천 씨 중앙선관위의 여러분들 노조위원장을 지내셨던 한성치 씨가 정확하게 성명서에 지적하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함에 몇 표인지를 분명히 뭡니까? 예, 게재해야 되고 다음에 투표함을 깔 때 이 관내 사전투표하고 전산상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수를 반드시 뭡니까? 매치를 대조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에 물리적 개수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전혀 국민의힘이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의 핵심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으로 위조투표지를 막을 수 있느냐 위조투표지 제작을 두 번째는 사전투표를 뻥튀기하는
사전투표를 조작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앞에 거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이 통과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사전투표소에서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함이 전달될 때 몇 표가 들어있는지를 아무도 체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박 5일 사이에 1000표를 쑤셔 넣든 2000표를 쑤셔 넣든 3000표를 쑤셔 넣든 그야말로 뭡니까 주인장 마음대로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사전투표소에서 각 지역 선관위에 가는데 우편투표 관내 사전 우편투표에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본드가 끈적끈적한 본드가 붙어 있으니까 최종 목적지인 성북구 선관위에서 진행 요원이 다른 투표 봉투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제쳐놨기 때문에 이것이 발각된 거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이런 것을 붙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까부카님이 더 카르텔을 만드신 까부카님이 제 위치에 한참을 벗어나게 붙인 관내 사전투표지 회송용 봉투의 주소 라벨입니다. 투표 사무원이 이렇게 잘못 붙이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붙일 경우에 다른 봉투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 출력해서 붙여야 하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우 급하게 투표 봉투를 바꾸치기 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것을 좀 찾아보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도 5월 28일 날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의 자료집을 보니까 그냥 관내 사전투표함을 아무 뭐 투표함 속에 몇 표 있는지도 그렇게 체크하는 절차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내 사전투표함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시에 잠금핀을 끼운 다음 특수봉인지를 부착합니다. 특수봉인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뗐다 뺐다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죠? 예.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함은 여러분들 그 무슨 식입니까? 예. 헝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가리를 다 벌릴 수가 있는. 그 봉인함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부터 배달받으면 배달된 회송용 봉투를 채워서 배달증에 기재된 통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투표자 수를 조작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계속 세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의 개표소까지 최소 4번에서 5번 정도 개수 카운팅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내 투표자 수는 조작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장경우 대표께서. 그러나 밑에는 언급 안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관내 사전투표는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선거인과 관내 선거인의 투표 방법이 구분됩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은 관내 선거함은 그 지역의 선관위로 이속됩니다. 그런데 선관위로 이송할 때 관내 사전투표함에 몇 표가 들어갔는지를 전혀 기록을 안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4박 5일 사이에 예, 전혀 믿을 수 없는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특히 4월 10일 총선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은 위조 투표지를 방지하기 위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은 지금 전혀 결론이 안 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요구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핵심적인 사전투표 조작 방법인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드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힘이 전혀 선관위 쪽에 요구한 바가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입장의 4월 10일 총선의 핵심적인 여러분들 포인트는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것을
대비책이 국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